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댓글까지 센스! 아, 아이처럼 가도 되는구나, 여기서. 야, 럭이다, 럭. 럭이에요. 럭 맞아요. 링크는, 자, 소개하겠습니다. 링크는 자신감이라는 링크입니다. 방무율 5% 추가하고요. HP가 100%인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6% 증가 1레벨 때 2렙 때는 방무 10% 추가가 있고요. HP가 100%인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12% 증가가 됩니다. 오케이? 자, 이건 변이. 이제 변이라고 요 스킬이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귀랑 다 있어버리거든요. 이거를 쓰면은 없애. 가능해 이게. 소환수 지속시간 10% 증가가 있네. 링크는 지금 별로 없어요. 자, 1차부터 보겠습니다. 여의선 인. 자, MP 10 소비하고 최대한 3명의 적을 51% 데미지 5번 공격합니다. 부채로 직접 타격된 적은 20% 추가 데미지가 있고요. 이게 아마 이제 스킬인 것 같은데 이따 갖고 올게요. 자, 마법 호로브 부적 도력 100 소비. 마법 호로브는 최대 4명의 적을 호리병으로 흡수한 스킬을 다시 눌러 발산 가능. 경공 아 있네. 풀점이 풀점이 다 존재하네요. 풀점 한번 쓰세요. 한번 경공 이거 아 무공 아 회피율 증가 끝이에요. 이게 도력은 천지인 속성 도술 적중 시 부력 도력 아 부적 도력 충전 세 개의 속성을 중복 없이 연달아 적중 시 속성 연계 단계 및 부적 도력 충전량 증가 1단계 5 2단계 10 3단계 20. 야 이것도 그건가 보다. 약간 페파 느낌 나오지 않아? 호영이고 신직업 그 신직업이에요. 군두운 군두운은 더블 점프 쓰고 써야 돼 무조건.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. 이렇게 오케이? 야 근데 이거 와우 아니야 패 이거 아직 몰라. 패스파인더도 처음에 1차는 존나 좋았어요. 처음 1차는 겁나 좋았어갖고 이게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얘는 그란디스 직업군입니다. 무기는 부채라는 거 존재. 이제 이거 흑운선 열심히 느끼는 거. 스킬 소리는 없어요. 원래 텍서베에서는 스킬 소리를 거의 구현 안 해놔서. 자 2차 움직이 바로 움직이 볼게요. 빠전인가요? 야 역시 빠전입니다. 자 2차에 토파류 6명이 61%면 4번 공격인데 요거를 한번 써봅시다. 그리고 2차에는 뭐만 있는지 볼게요. 토파류 허실 토파류 G 사용 후 토파류 허 또는 토파류 실로 연계 가능. 그러니까 결국 얘도 연계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. 자 환영 분산 부어 162초 동안의 공격 시 50% 확률로 어? 50%의 확률로 분신 3개 생성. 자 일단 이런 게 있고 암행. 암행은 은신 중 공격 스킬 사용 시 은신 해제니까 얘는 걔네요. 패시브 해피가 있고요. 몸을 숨기는 거네. 다크사이드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한번 써볼게요. 이건 부스터고요. 부스터면은 당연히 이제 숙련도를 이렇게 찍어야지만 되니까 부스터 숙련. 숙련도에는 이제 공격 증가도 있고요. 숙련도랑 자 심한 크왁 3% 증가 1레벨에 크뎀 1% 증가씩 있고요. 운신 점프 4 증가에다가 군둔 스킬 지속시간 및 비행 속도가 증가한다네. 이게 있네. 이러면은 윗점프가 되겠죠. 그쵸? 자 신체 단련 이건 이제 피지컬 트레이닝이죠. 이게 스킬이네. 아 이렇게 되네.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면서 쓰게 돼요 여러분. 점샷은 안 되고요. 앞으로 가면서 때리네요. 얘가 지금 2차 주스킬이에요. 아 얘가 한번 누르면은 돌진을 안 해요.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. 누르고 있으면 돌진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안 누르면은 제자리에 있어 그냥 그대로 때려요. 야 이 스킬 여기 쓰면 하겠다. 그치? 이런 지형에서는 쓸만하겠네. 근데 아직도 이게 나은 것 같아요. 사실 분신술 이게 50% 확률로 분신술 뜨는데 셰파 같은 지본 좋았지만 분신술이냐 그냥 말 그대로 분신술. 그치? 군두운을 한번 더 찍어볼게. 군두운 마스터 9거든요? 9 찍으면 얼마나 지속하는지 보자. 자 야 많이 올라가네. 비행 속도가 달라 또.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길어지네. 살짝 더. 아마 2차 스킬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디서 빛날 것 같냐면은 딱 드레이크 여기서 써보겠습니다. 그렇지 이거지. 요거잖아 요거. 여기서 해주면은 끝장나잖아. 이런 식으로 1차 지형에서는 이 2차 스킬이 쩌네요. 3차 하면 달라지겠지? 자 두루마의 도적
자, 부적 도술 사용 시 두루마 도적은 35층이라 하는데 이게 지금 도력은 35층이라는데 이게 어려워 아직. 자, 여섯 명의 적을, 자 이건데 이게 좀 주 스킬 같아. 요걸 한번 써보러 갑시다고요. 써보자. 어우, 뭔데 이거? 어, 잠깐만, 이거 조금 점프했어야 돼 이거. 딜레이가 쌉해봤네 진짜. 어, 일단은 넘기고, 자 그 다음에 파주뽕 허실. 자, 파주뽕 헛돌을 실로 연계 가능하고요. 자, 지진쇠 지를 찍어보겠습니다. 스킬도 있으니까요. 아, 재사용 디가 시간 있네. 여기서부터 이제 연계다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권술 미생강변. 최대 15명 적을 312% 데미지 8번 공격. 아, 이제 이거는 스킬의 퍼뎀 증가해준 스킬이고요. 금강은 이제 HP 2%. 데미지 흡수 1%, 스탠스, 어? 스탠스가 있다. 맞아요. 20%에요, 여러분. 그리고 수라, 공격 3, 그리고 크확 1%, 크뎀 4%, 포공 1%, 윤율 럭 100. 200 찍으면. 그리고 조식. 조식은 내성 증가, 속성 내성 퍼센트 증가. 속성 연계 3단계 성공 시 HP, MP 증복합니다. 아, 이거 하나 더 있네. 추적 귀합을 하고 30초 동안 도깨비물을 소환하셔. 5명의 적을 5번 공격. 이거 소환수네. 그 4차가 줄었기니까 4차를 기대하자. 4차 빨리 가보자 여러분. 자, 이제 여기서부터인데, 자 일단은 4차 스킬을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멸화염 1000. 딱 봐도 일단 쿨타임이 있죠. 9초라는 쿨타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멸화염 1000 사용 후 멸화염 혀 또는 실로 연계 가능. 자, 이게 이제 허라 실로 이제 이거 쓰고 이걸로 연기 가능하다는 건데. 와! 이렇게 올라가네. 이렇게 올라가면 쓰는 스킬이고. 그리고 금고봉 인. 얘 같은 경우는 쿨템 11초고요. 121% 데미지 10번 공격합니다. 아, 이거네. 오, 야, 이거 범위 쩐다. 다시 써볼게. 11초 기다리고. 이렇게. 이 정도 되네, 11초. 이거 완전 연기인데. 그 다음에 중갑 천근석 공중에서 사용시 수직으로 하강하며 최대 7명의 적 0.5초 쿨타임이 되는. 아, 야 이거다. 방금 바로 알았어. 딱 쓰고 딱 이거 떨어지는 거 맞지? 이런 느낌인가봐. 스킬 존나 웃기네. 자, 왜곡 축지부라는 스킬은 이제 부적 모습, 부적을 공간, 아 부적 드롭 100 소비하고 62초 동안 축지문을 개방해서 스킬 재사용시 축지문 순간 이동. 움직이는 건가 봐. 약간 그 메카닉의 포탈 같은 형식인가? 그쵸? 요게 이제 외국 축지부고요. 권수 흡성 외 와류. 자, 두루마리 도력 100 소비하고요. 40초 동안에 데미지 121% 데미지로 6번 공격하는 소용돌이 행성이네요. 공격 적중 횟수 4회당 전기를 1개 흡수할 수 있고요. 최대 9개까지 흡수 가능합니다. 스킬 재사용 시 소용돌이가 소멸하며 전기 1개당 파티원의 HP, MP 5% 회복한다고 합니다. 오, 야 이거 물약 못 받는 약간 그런 데 느낌인데? 자, 권수 호접지목. 두루마리 도로 100 소비하고요. 60 동안 일정 시간마다 196% 데미지 공격하는 나비를 5마리 소환한다고 합니다. 나비 소환했죠? 소환하면은 때려야 돼요. 60 동안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. 60 동안 때리면은 나비 날아가요.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계속 220%의 데미지를 날려줍니다. 공격할 때마다. 자, 아니마의 용사, 이거 메이프 용사 같은 거고요. 고급 부치 수령자는 이제 약간 그 엑스퍼트 스킬 용사 의지 있고요. 득도는 이제 쓰는 우리 스킬들 퍼딤을 증가시켜주고 정점. 야, 여기도 크뎀하고 박무랑 화피율 뎀 공 다 다네. 다 있어. 일단 사냥을 해서 직접 가보겠습니다. 타나토스를 가볼까요? 자,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요걸 써주면은, 야, 스킬을 화려해. 지금 4차 스킬을 써볼게요. 4차 스킬 올라가고 내려오고. 자, 이때는 이렇게 됐고요. 확 올라갔다가 한번 확 쭉 내려가 올라가 볼까? 자, 한번 이렇게 떨어지다가 떨어진 척하다 내려가다 올라가기. 딱 내려가기. 이거 맞아? 이런 거 사용해야
아 이렇게 해야 되돌아가네 이게. 이게 설치하면요 여기다가 다시 쓰면 누르면 다시 돌아가. 여러분 이게 외국 축지구야. 와 이, 야 이거는 또 사냥할 때는 괜찮은 것 같네. 사냥할 때 140자 하이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20초 동안에 최종 데미지 10% 증가합니다. 20초 동안에 최종 데미지 10% 증가하고 재산 대기 시간 3분 20초가 되겠죠. 200초니까. 근데 일정 시간마다 부적 도력 20, 두루마리 도력 25가 회복되는데 이게 겁나 빨라요. 자, 다 사라졌죠? 지금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? 23, 29초 남았거든? 그럼 다른 하이퍼. 얘가 이제 무적기예요. 160대 배우는 스킬인데 파티원한테 무적이 안 가고 두루마리 도력 소비 25 소비를 하는데 이제 시전 및 킷단 유지 중에는 계속 무적입니다. 꽤나 길 거예요. 자, 선기 영역 태열 선단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거 잘 보세요. 여기는 부적 도력 그리고 두루마리 도력입니다. 바깥은 쓰면은 자 체력이 보이십니까? 딱 네 번 딱 채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이지 네 번 차면은 풀 게이지예요. 여기서 바로 이 몽유 도원을 쓰면은 딱 쓰면 이렇게 돼요. 1 2 3 4 5 6 어? 야 이 스킬을 쓰고 이거 쓰면 계속 무적이야. 이 선기를 해놓고 얘를 쓰고 있으면 계속 무적이야. 아 이런 식으로 되네. 딜은 안 넣어요. 그냥 정말 리얼 무적기예요. 아 바인드는 있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190이 아니라서 190레벨에 바인드가 있어요. 여러분 보시면은 요게 이제 바인드 스킬이 될 거예요. 하이퍼 스킬에 바인드를 넣어놨더라고요. 네 바인드는 존재합니다.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 일단 대충 알아들으시겠죠?